있나봐요. 어떻게 짐언니예요. 야, 너 그러지 마. 무슨 태블릿이 들어간다고요? 어. 태블릿이 내가 여기 들어가면 너한테 2만원 줄게요. 잠깐이요. 뭐야 뭐야? 사무이 뭐야 뭐야 패밀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학용품 세트를 뜯어볼 거예요. 학용품 세트요? 이건 무슨 학용품 세트예요? 그래요? 여자 학용품 세트. 우와, 안에 뭐가 들어있나 봐요. 이런 것도 있나 봐요. 완전 러블리 러블리입니다. 러블리 러블리. 우와, 되게 예쁜데요? 우와, 이 친구들 생일 선물로 보내면 완전 끝장나겠는데요? 요렇게 쌓여있네, 이렇게. 우와, 이거는 보니까, 키드. 아, 어린이라는 얘긴데, 이걸 약자로 했군요. Keep in dreaming. 내 꿈을 꾸세요. 라는 말이에요. 네, 그거 뭐예요? 빗이에요? 처음에 조이랑 조이가 네네 빛인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거 유나 갖고 싶어했던 패드. 아, 너 멋진데요. 보여주세요. 유나는 이거 목에다 이렇게 사주세요. 아, 그 이름이 뭐더라? 스타이트. 락스타 같은데요? 락 하나 불러보세요. 락. 이모도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이모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롱. 나도 학생이라고 똥칠 거야. 이거 뭐예요? 그거요? 이마에다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할 때 쓰는 거 아닐까요? 아, 헤어밴드인가 봐요. 어떻게 짐언니예요. 야, 너 그러지 마. 무슨 이건 엘프도 아니고 텐덤피? 그래요? 텐덤피. 텐덤피? 사랑스러워. 보여줘봐요. 네, 유나 집으로 돌아오세요. 오, 너무 아름다운 펜이 있네요. 펜 아니라 이렇게. 이런 거 파우치 이거 완전 이벤트 하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거 알아봐야 되겠어요? 우와! 완전 이뻐. 유나 요즘에 연필만 쓰고 있네. 네, 유나 요즘에 이모가 일본에서 연필 사다 준 이후로 계속 연필만 쓰거든요. 오! 잠깐만요. 유나가 좋아하는 민트색에 보라색까지. 냄새 너무 좋다. 이름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회사 상호가 있고 입이 너무 좋아. 냄새 너무 좋다. 냄새가 좋다고요? 진짜 좋은데? 비누 냄새 나요. 진짜 비누 냄새 나요. 얘 유나가 맨날 애기 좋다 그래서 이모 절대 안 믿는데 이거는 진짜 비누 냄새 나요. 그거 뭐예요? 유나 이거 대왕 필통 아니었어요? 완전 이뻐요. 완전 갤럭시에. 대박 대박. 완전 사랑스러워. 이거 왕지포 이모 짱 좋아하는 거. 와, 진짜 예쁘. 이거 근데 여기 상품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일단 태블릿 냄새. 태블릿이 들어간다고요? 어. 태블릿이 내가 여기 들어가면 너한테 2만원 줄게요. 잠깐이요. 네? 야! 야! 그거 아니고. 태블릿 가져왔어요. 생각보다 크네. 그리고 너 저씨가 나한테 2만원 줘요. 그것도 할걸. 네, 아쉽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딱 사이즈는 맞는데, 네, 그 지퍼가 그럼 뒤까지 열렸어야지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필통 덕후한테 사랑스러운 필통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게 필통이에요? 파우치 아니에요? 파우치랑 립스틱을 넣겠다고요? 아니요? 이거 향기 좋죠? 냄새 맡아봐요. 아니에요? 그쵸, 좋죠? 아니,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이게 냄새가 지금 여기서 엄청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거 유튜브로는 냄새를 맡게 해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 여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비누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베이비 파우더 향, 뭐, 요런 향기가 나요. 일단은. 네. 이거 여기다가 연필을 넣어. 네, 일단 넣읍시다. 좀 안 될 거 같아. 네. 아, 보니까. 왜 이랬어요, 또? 무슨 느낌 거 우와, 보여주세요. 열쇠고리. 열쇠고리 진짜 너무 예쁜데요. 향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카메라로 가까이 가져갔는데 냄새가 좋거든. 어때, 뭐야? 완전 좋죠? 큰 거는 뭐야? 깜짝 포기하세요. 난간 핑크. 핑크 같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안 돼요.
들어가요? 어, 베개가 들어있어요 안에? 아닌데. 피면 이불. 가방이에요, 가방. 와, 너무 좋은데요? 놀러 갈 때도 여기다 이렇게 넣고 가도 될 것 같고요. 크기가 어떻게? 네, 크기도 꽤 크고요. 네, 태블릿도 넣고요. 이제 태블릿 잃어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야, 뭐야, 패밀리가? 출동을 해서 구경을 하고 오겠습니다. 유나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필통, 역시 필통 갖고 갔어요. 그럼 엔딩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나중에는 더 많은 KIG, Keep in Dreaming에 놀러가서 영상을 다시 찍고 학교풍 덕후 유나가 출동해보겠습니다. 안녕!